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의원 전 의원이 만들었던 타이이스타체에서 전무로 일했던 과정. 자, 그렇게 체월시켜주고 대신에 이상직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줬다. 그래서 이 대가가 있다고 해서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또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이상직이 자, 이 전주에서 그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데 그런데 전주을 공천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됐다 하는 의혹을 놓고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 선거 개입에 이어서 또 국회의원 선거 개입했다는 의혹. 자, 이걸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후보. 자, 그 당시에 최형재가 전주을에서 이 여론조사를 하면 1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직이가 컷오프를 맞으면 이 최형재가 컷오프되고 1위로 그것도 전국에서 최다 득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수상하다. 그래서 최형재 후보도 자신이 1위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컷오프된 이유를 모르겠다. 그 물어보면 그 사유는 비공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상직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여기도 작업을 했다 하는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 친구를 당선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사위를 이상직 회사의 전무로 취업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상직은 중앙 여기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단수 결국은 공천해가지고 혼자 갔으니까 자 여기에 그 전주을은 민주당 이름으로 꽂으면 당선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이상직은 나갔다가 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직이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만두고 나는 여기 출마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문재인 쪽에서 집중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을까. 자, 이거 혐의를 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타이스타젯은 이상직이 실소유로 지목된 회사이기 때문에 2018년 8월 달에 항공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사위 서 씨가 전무이사로 채용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전주지검은 이상직이 서 씨를 채용한 것이 문재인에 대한 뇌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 씨 채용 직전에 같은 해 3월에 자, 이상직은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명됐고 2년 뒤에 21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들어간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총선에 가기 위해서 경력을 쌓으려고 간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2016년도에는 총선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직은. 그래서 당내 경선 승리를 통한 공천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직이 총선 출마 등에 앞으로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그래서 문재인의 직간접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위 서 씨에 대한 특혜송 채용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상직은 중진권 이상의 이사장이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자, 2019년 1월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본인 명의의 자, 이 전통주와 책을 지역구 유력 인사 등 모두 377명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관리를 했다는 건데, 자, 이와 관련해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거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곧장 이상직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상직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2019년도 말에 출판 기념회를 열었고 이듬해 1월 7일에는 중진공 이사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직의 목표는 지역구 출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문재인이 즉각적으로 사표 수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후에 벌어졌던 21대 전주을 민주당 경선 과정에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자, 유력한 경쟁자였던 최형재 예비후보가 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컷오프 되면서 자, 이상직의 공천의 길이 열렸는데 그런데 이 최형재는 2016년 총선 경선에서 이상직을 꺾고 본선에 출마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에게 111표 차이로 석패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상직을 꺾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자 이상직보다 지지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21대 총선에서도 자 이상직과 이 최형재의 말하자면 2파전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 후보의 컷오프로 이 같은 경쟁 구도가 깨져버렸습니다. 자, 이상직은 이후에 경선에서 전국 최대 득표, 그때 권리당원 70%, 시민 여론조사가 64%였습니다. 기록하면서 자, 손쉽게 경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당 차원의 조직적인
이상직 밀어주기가 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 관련해서 지금 최형재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016년 총선 패배 이후에 절치부심으로 지역구를 꾸준히 관리해왔다. 당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다. 벼랑간 컷오프 설려서 정말 황당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컷오프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어서 알려달라 했더니 사유는 비공개다. 이런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이상직 변호인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2018년 서 씨의 취업을 2년 뒤에 공천과 연결 짓는 것은 억척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억척이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은 2018년 3월 달에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난 23일에는 이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참고인신문으로 조사도 했고, 자, 이 사위 서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고, 자, 이미 채업과 지원 과정에서 이상직이 서 씨를 채용해라 하는 진술도 받아냈습니다. 타이스타데스 대표 박모 씨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상직이가 이력서도 주면서 검토해라. 나중에 이상직에 대해서 사위 서 씨에 대해서 월급뿐만 아니라 태국에 체류하는 체류비까지도 줬다는 걸 보고를 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직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을 거쳐가지고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자, 이 경력 쌓는 과정에 한 짧게 있었습니다.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 문재인 쪽에서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울산 선거에 개입할 정도면 이 정도도 개입한다. 그러니까 이 한 번 한 도둑은 계속해서 딴 집에도 한 집만 턴 게 아니고 이 집도 털고 저 집도 털고 그래서 그 버릇을 못 고친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도 범죄 혐의가 워낙 많은 것은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여기도 선거 부정 저기도 선거 부정 그러니까 선거 관련해서 결과를 뒤집는 이런 결과 그리고 거기다가 위정교사까지 자 이런 걸 보니까 이재명은 이 선거에 위정교사 하기도 하고 저기는 또 김만배와 권순일을 만나가지고 뭐 선거 결과를 뒤집는 이런 걸 통해서 사법 방해까지 하고 있는 이런 대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 몇 번이 해봐서 그래서 그걸 본인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런 거. 자, 이 문재인도 울산 선거 개입 그 이어서 지금 여기 이상직 관련해서도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이상직이 이 배지를 다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이거를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직 관련해서 이 뇌물 제3자 뇌물 혐의와 별도로 지금 여기 울산 그 선거 개입을 했다면 이것도 울산 선거와 비슷하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업무방해 등등 해서 지금 같이 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문재인으로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우리 아버지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불길한 그 좌표찍기 지금 저격하고 있다 이런 거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것을 문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 총선이 끝나면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가 실시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울산 선거 개입이 있어서 또다시 여기에 전주 을 선거 개입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 아닐까. 성창경 TV였습니다.